정식이 열리고 있는 특별 대국장입니다. 힐튼 호텔입니다. 예,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지난달에 벌어졌던 준결승에서 중국의 기사 서이평 구단과 마요춘 구단이 일본의 야마시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호프인 조은영 구단을 물치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참 오랜만에 네. 예, 중국세가 예, 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동양증권배로서는 6년 만에 처음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요 근래 세계대회에서는 8번째 만에 지금 중국 기사가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10시부터 소개된 이 결승 5번기 제1국에서는 현재까지 비교적 빠른 템포로 약 한 80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 바둑도 빠르면 5시 경에는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둑이 뭐 이 전투가 아니고 예, 예. 완전히 서로 집을 세고 둬야 되는 집 끝내기 바둑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지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약간 중국 기사 둘이 결승에서 겨루기 때문에 약간 서운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중국 기사들의 그 강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둑은 국경을 초월한 게임이니까 자, 지금 대국장의 두 기사의 대국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서이평 구단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이 마요춘 구단. 서이평 구단은 뭐 국제 기전에서 성적을 한동안 많이 냈었죠. 예, 예. 그래서 국제파로 알려져 있고 마요춘 구단은 국제대회보다는 국내 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마요춘 구단이 제1인자죠? 예, 예. 중국에서는 제1인자죠. 네 개 타이틀을 예. 잡고 있기 때문에 제1인자고 서이평 구단이 얼마 전에 아슬아슬하게 3대2로 마요춘 구단을 꺾고 중국에 타이틀을 하나 넣어서 무관에서 이제 예. 또 하나 타이틀을 잡았고 요 근래 천원전을 두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1대0으로 마요춘 구단이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개인 성적 면에서는 석구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은현 구단이 결승에 올라갔다고 비교했을 때는 뭐 거기에 비하면 석구단이 예, 조금 그렇죠. 더 예, 훨씬 쉽겠죠. 쉽겠습니다만은 네. 이 바둑은 지금 초반부터 현재까지 뭐 그렇게 큰 싸움 없이 서로 암중 모색을 하면서 약간씩 그 끝내기 쪽으로 네. 벌써 바둑은 종반이죠? 네. 중반에서 종반으로 네.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흑백 간의 미생마가 네. 전혀 없고 네. 이제 집이 누가 앞서가느냐 네. 그런 승부인데요. 한때 이 바둑이 좀 엎치락 뒤치락 네. 했었는데요. 지금은 흑이 선착의 효를 조금 네. 지키고 있는 흑이 약간 앞선 가운데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이평 구단이죠. 끝내기는 뭐 세계 제일이라고 네. 예, 한때 그랬었죠. 지금도 끝내기에서는 뭐 누구한테도 지길 싫어할 겁니다. 비교적 두텁게 예. 바둑을 도우가는 기풍이죠. 예. 오늘 바둑에서도 두터움 일변도로 지금 도와나가고 예. 있고요. 마요춘 구단, 예. 마요춘 구단은 좀 상반된 기풍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변신에 능하고 잽을 넣는 예. 수법도 빠르고요. 예, 네. 조은현 구단과 필적할 네. 만합니다. 조은현 구단하고 비슷한데요. 좀 틀리다면은 그 좀 큰 펀치가 없는 거죠. 강렬하지 않죠. 예, 아기자기하게 돌아가는 바둑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7단의 중간 수준이다. 예,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창호 7단이 그 서이평 구단한테 져가지고요. 네. 예. 으스러스럽게 떨어졌는데. 잘 질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지고. 하죠? 그랬었죠. 네. 네, 이번 동양증권배에서도 네. 석구단에게 이창호 6단 지고. 기풍이 비슷하거든요. 서이평 구단하고 이창호 7단하고요. 기풍은 비슷한데 잔수가 이창호 7단이 훨씬 세기 때문에 예. 이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금 두 번인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 두 기사가 그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네, 둘 다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경에서 벌어졌던 휘츠베에서도 네. 예, 마요춘 구단은 예, 올라갔죠. 8강. 예. 서희평 구단은 우리 유창혁 육단에게 예. 반집을 반집. 예, 반집을 져서 떨어졌죠. 그때도 보니까 그 마구단이 쉽게 쉽게 상대를 이겨가요. 여유 있게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래 이 마요춘 구단의 컨디션이 서희평 구단을 능가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네. 국제전에는 네. 좀 강하다 싶진 하지만 서희평 구단이 아직은 뭐 자, 하여튼 뭐 5번기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마요춘 구단이 약간 현재 컨디션이 좋고 앞서는 전적이긴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기사가 이 6기 동양증권배 결승에 오르기까지의 전적을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희평 구단이죠. 서희평 구단은 1회전에서는 시드를 배정받아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회전에는 이창호 7단에게 백불계승, 네. 3회전에서는 요다 9단에게 흑으로 한집 반승, 그리고 4회전 중결승에서는 일본의 야마시로 9단에게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마요춘 9단이 보이죠? 네. 마요춘 9단도 네. 시드 배정을 받았군요. 1회전에 시드 배정을 받고요. 2회전에 윤현석 3단한테 100으로 이기고요. 네. 3회전에 왕립성 9단한테 2집 반을 이기고 그리고 중결승에서 조은영 구단한테 2대1로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난적도를 이기고 네,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당한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을 한번 네. 예, 살펴보고 다시 예,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요춘 구단이 흑번이죠. 네. 네. 서희평 구단이 네. 100번입니다. 자, 흑은 네. 양 요즘 화점 바둑이 아니고 네.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실리 바둑으로 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둘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갈라친 것은 뭐 예. 평범한데요. 예. 그 화점 밑이 보통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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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더 소목으로 간 것이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뒀습니다. 이 형태는 뭐 특히 마요춘 예. 구단이 즐겨 쓰는 정석 예. 같아요. 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쪽을 네. 걸쳤죠. 여기서도 이렇게 얕게 갔죠. 네. 예전에는 전부 이렇게 여기가 얕으면 높게 돌아야 그렇죠. 했는데 네. 이렇게 높게 두면 다음에 여기 쳐들어오는 게 싫어서 붙여서 이제 이렇게 얕게 뒀습니다. 특히 그 중국 기사들이 네. 이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날 일자 네. 응수를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여기 왔을 때도 손 뺄 수 있죠. 네. 백이 여기 오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약하니까요. 네. 아래쪽을 갔죠. 네. 거긴 아주 큰 곳이고요. 다음에 여기 왔습니다. 네. 여긴 뭐 역으로 흙이 오면 굉장히 큰 곳이죠. 네. 이쪽이 또 살고요. 네. 그러자 네. 그쪽으로 걸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안 놓으면 백이 다가 쓰는 것이 네. 상당히 좋죠.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뒀고요. 석구단도 네. 참 이렇게 받을 만한데 네.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뒀고요. 네. 여기를 이제 손을 빼고 왔습니다. 네. 요즘은 삼삼으로 받는 게 또 안 받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자 예, 예, 네, 이렇게 돌고요. 네. 이걸 여기서 비로소 이제 사선에 돌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두는 예. 것은 너무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두면 이제 이쪽으로 받겠죠. 네. 그렇고요. 그렇게 두니까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이제 삼삼 받아서 이렇게 지켜주기는 좀 싫다 예, 그런가 보죠. 이제는 아래 있을 때보다는 집이 크니까요. 네. 모양이 크니까 그러자 예, 쳐들어왔습니다. 한 칸 뛰었죠. 예, 제일 알기 쉽게 두고. 흙이 유의도요. 네, 이렇게 두고 또 여기를 지켜서 사실은 이건 여기도 사실 큰 점이거든요. 네, 거기도 네, 좋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두는 건 두텁게 이렇게 해놓고 수비를 이제 수를 견실하게 하는 네. 거죠. 갖다 붙였습니다. 붙이고요. 네, 끊고 잡고요. 네, 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중반 정형 네. 비슷하죠. 네. 여기서는 뭐 있는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정석에는 이렇게 두라는 거죠. 정석에는 네. 이렇게 두라는 건데 끊으면 이제 이쪽으로 돌려치고 때리면 또 막아서요. 네. 두텁게 막아두는 건데 그래도 뭐 예. 흙이 한 칸 뛰는 정도 네. 같은데요. 이런 바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호구를 네. 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끊어 맥히는 게 네. 싫었던 모양이죠. 집으로 근데 백은 그거 하나 흙은 활용하는 게 기분이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뒀는데요. 그건 약간
의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들어요.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요. 상대방이 강한 네. 곳에 가깝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두는 거는 별로 겁나지 않거든요. 뛰겠죠. 예, 또 뛰어서요. 이렇게요? 예. 이것이 보통 유연하고 발빠른 그렇죠. 스타일이겠는데요. 네. 이건 좀 나중에 예. 이런 맛도 있고 해서 예. 별로 내키지 않네요. 예. 이건 하나 끝나요. 네. 이렇게 두고요. 예. 이제 여기 아마 안 두지 않겠죠. 이렇게 씌워가서 이쪽이 커지게 됐죠. 네. 여기가 좀 튼튼한데 이렇게 붙어 있고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뛰면 이런데도 또 노림을 당하게 돼서 조금 의문. 이런 행마가 조금 네. 의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푹 집을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일단 이건 밀어가는 것이 네. 보통인데요. 밀고 가야 된다고 네. 봐야 되죠. 쓰고 네. 밀고요. 네. 또 네. 하나 돌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 네. 달려서 일단 중앙. 네, 그럼 이쪽을 백이 깨면은 뭐 여기로 쭉 네. 들어가고 여기를 키우면 같이 키우고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마요 중구단이 네. 서둘러서 여기 좋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혀갖고는 백이 대단히 좋은 곳이죠. 바둑이 아닌가 싶은데요. 붙이고요. 네, 여기서는 네, 여기서 이제 기결을 네. 부렸는데 뭐 별로 득은 아닌 것 같죠. 네. 백이 하여튼 여기서 주도권을 네. 잡은 모습이죠. 이것도 키워서요. 네. 여기서 장고하다가 위로 섰어요. 예, 그 위로 선 게 아주 강수죠. 이제 뭐 이렇게 두거나 예,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맞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직 못 살아 있고요. 그렇죠. 이 세력이 이제 이쪽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네. 유력한 역할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초강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니까 또 나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머리가 나가둬야 이쪽에서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 허술하죠. 뭐 이런 수 이런 수는 네. 다 거기 버려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붙였죠. 붙이고 놓은 수도 상당히 네. 두터운 점 같아요. 두터운 수죠. 네. 흙이 여기를 뛰면 이쪽도 노림을 당하고요. 네. 여기도 커지니까. 자, 그러자 손을 빼고 여기를 뒀죠. 네. 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백이 그 좀 우세한 것 같았더랬는데요. 네. 이걸 하나 했나요? 네. 이걸 하나 이제 뭐 백도 요건 하나 기분 좋죠? 네, 이거는 뭐 여기까지 끊어두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두 점 막는 게 요 끊어놓은 게 하여튼 뭐 자기 역할은 할 거거든요. 여기를 그냥 지키면 제일 보통이에요. 이렇게 네. 지키는 게 아닌 제일 보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네. 지켜두는 것이 무난하겠네요. 여기서 좀 벌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이돌이 왔을 때는 좀 당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하나 하려고. 여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요 순간에 갖다 붙인 예, 예. 이어주면 이제 활용이다 예, 이거죠 예, 지켜서 이 붙이는 그 순간에 갖다 붙인 이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이제 이어야 되는데 꽉 이어서 예, 이거 형체가 이걸 두더라도 여기도 못 나가서 끊고요. 그렇죠. 여기 끊기면 좀 열거든요. 그 이수가 좀 의문수가 됐습니다. 예. 백이 좋았던 바둑을 거기서부터 또 흐름을 네. 좀 이상하게 그래서 만들어놨죠. 조금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손을 뺐거든요. 네. 그래서 꽉이었죠? 마땅치 네. 않다고 보고 그랬는데 꽉 이어서 졸지의 백집이 흑집으로 네. 바뀌고 여기도 열버지고요. 그렇죠. 이래갖고는 흑이 이제부터 재미있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를 뒀죠? 네. 네. 이렇게 두고요. 끊었는데요. 네, 이때도 먼저 때려야 될 것 예, 같아요. 따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갖다 붙이는 수 때문에요. 꽃놀이 패가 있죠? 네. 이렇게 놓으면 끊어서 꽃놀이 패고 네. 이렇게 두면 뭐 임을 꽃놀이 패가 되죠.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때 가서 끊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바둑이거든요. 네, 또 지켜야 되는데요. 네. 이 한 점을 잡은 백의 두터움이 그렇죠. 크죠? 제법 네. 이걸 이렇게는 못 두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돌의 형체가요. 여기선 조금 그 서희평 구단이 네, 이걸 또 찔렀습니다. 좀 잔신수를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딴에도 호구 치니까요. 그렇죠. 네. 딴에도 호구 치니니까 많이 틀렸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지 있지가 네.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막았습니다. 네. 막았죠? 네. 네. 큰 자리죠. 거긴 자꾸 돋는데 따내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쌍립 쓰니까 예. 지금 이 교환이 전부 백의 악수가 됐죠. 그렇죠. 네. 또 안 지킬 수도 없고요. 예. 그렇게 지키니까 예, 그걸 들여다봄으로 해서 좋았어요. 여기 끊기는 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 먹어버리니까 네. 이 집이 한 40집으로 불어버렸습니다. 예, 40집이 좀 더 되죠. 이렇게 이면은 이수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치받아가 끊으면은 이쪽 먹는 거고 이거 먹는 거고 당장은 있어서. 없죠. 그런데 이건 또 나중에 이런 데가 좀 이런 데라든지 예. 이거 붙이고 이쪽으로 받을 때 이것만 예, 해도 곤란한데 거기 갈라치는 거라든지 네. 맛이 나빠요. 전체가 또 문제죠? 안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두니까 예, 이거 참 좋은 네.
적시 안타로 하나 치고 이렇게 딱 잡아모아서 40집 넘고 여기까지가 한 40집 언저리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45집 정도가 확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안 밀 예. 수가 없죠? 예. 예. 자, 거길 밀어놓으니까 네, 흙이 예. 네, 거기를 왔죠? 예. 네, 이렇게 하고 막고 붙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튼튼하게 그 흙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두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 것이 맛이 나쁘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튼튼하게 두고 젖히고요. 예, 튼튼하게 돌려는 거죠. 젖혀 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붙였습니다. 예. 이 수가 참 좋은 수였어요. 네. 네. 아까 때려냈으면 이런 수들이 다 없는데 네. 이제 네. 이렇게 막으면은 그 순간에 있겠다는 거죠. 이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 넘어가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거죠. 그냥 있고 이걸 네. 이을 때는 이 수가 안 듣죠. 안 들을 뿐더러 이쪽이 네. 그 이게 들어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이 맛이 나빠지거든요. 붙인 수가 또 아주 네. 기민한 수였고요. 이걸 하나 선수로 네. 했고 할 수 없이 따냈는데요. 네. 쭉 빠져버리니까 네. 네. 이걸 때려내서 기분은 좋은데 이걸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공격이 머리가 나와 네.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끊어도 몰고 몰아버리면 네. 혹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 순간에 살아있, 네. 아래는 살아있거든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네요. 젖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갔습니다. 이걸 이쪽을 건드리기 적으면 이걸 받아달라는 건데 이때 흙이 이걸 네, 하나 젖혔고요. 젖힌 수가 아주 좋았죠?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으면 이제 그때 가만히 막겠다는 네. 얘기죠. 그럼 이건 못 끊으니까 끊고 이렇게 여, 그러면 네, 여기 끊어서 그렇죠. 두 점이 축이 예, 되니까요. 예. 찬스가 좋았고요. 예. 이제 이렇게 두텁게배기 혹을 치니까 넘어가는 게 큰 것 같은데요. 넘어가는 정도 저 같으면 뭐 무조건 넘어가 놓고 보겠는데 중앙을 예. 혹시 의식한 탓인지 이렇게 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고 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상태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갔어요. 네. 큰 자리죠? 예, 큰 자리입니다. 이걸 여, 이걸 게을리하면은 흙이 여기를 네. 가버리면 요거 전체도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안 받으면 뭐 이런 예. 수도 있고 해서 말이죠. 예. 전체가 자꾸 예. 두 집 나고 살아야 될 모양이죠. 예, 요걸 가서 자꾸 요런 데를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걸 거기, 막았죠. 거기도 아주 큰 네. 것이었죠. 예, 예. 그러자 여기 날일자를 예, 하나 네. 예. 이어두고요. 날일자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네. 한 칸 떼었어요. 예. 이것도 안 두면 끊어서 크게 들어가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되게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네, 그러자 이제 고기를 두고 네. 네. 끊고 미리 하나 교환했죠? 네. 이것도 이제 네. 미리 교환을 한 게 자 그렇게 두고 중앙 네. 요걸 들여다 봤군요. 네. 네. 이건 뭐 선수죠? 예. 있고 그리고 머리에다 네. 붙였나요? 예. 중앙에 어떻게 또, 집을 좀 예, 만들어 보자. 집을 좀 만드는군요. 네. 하기는 이런 수를 안 두면은 뭐 이런 데서부터 흙이 슬슬 그렇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네. 이것도 또 두 집 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만 오더라도요.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끊어버리면은 네, 이게 다 죽으니까요. 네. 이렇게 붙이니까 좋은 수로군요. 네. 지금 이거 이렇게 하나 네. 했고 또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장면인데요. 예. 흙이 지금 저쪽 집이 40집이 강하죠? 예, 40집이 강합니다. 네. 여기하고 여기 뭐 해서 한 10집 예, 정도 거고 여기도 한 5집 이상 네, 있고요. 더 이상하고요. 한 60집 강한데요. 40, 50, 네, 55 정도가 지금 강하게 나 있습니다. 지금. 100이 그렇다면 한 50집 정도는 나야 개가가 될 텐데 어쨌든 뭐 큰 승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흙이 다소 앞서 있는 느낌이네요. 큰 차이는 아니겠는데 서희평구단의 과연 종반 솜씨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지금 한 네. 반면 10집 정도 흙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을 저렇게 막을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백은. 중앙에 거기 막아서 뭐 그래도 한 10집 가까이 네.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저런 곳은 이제 그 이쪽에 그 중앙에다 집을 치면은 상변에 상변이 좀 깨지거든요. 백의 두터움이 좀 삭감되기 때문에 그
전부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백이 흙이를 차례죠 지금. 네. 저기는 하나 젖혀두는 걸로 끝내기죠? 단수까지 쳐두면요. 네. 지금 마을춘구단의 이 손놀림이 가벼워요. 네. 우세를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호흡으로 막는 게 또 모양이 좋죠. 네. 그럼 또 중앙에서 특집도 나죠. 저건 이제 또 손 빼면 중앙으로 호구 치는 것이 기분이 좋죠. 저건 뭐 전부 큰 집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거기는 뭐 항상 백에 걸리죠. 또 지금 중앙하고 우상귀 합쳐서 20집 조금 약하고요. 이 좌하귀 쪽이 뭐 10집 좀 약한데요. 따낸 것도 있으니까 한 10집 봐야 되겠습니다. 30집.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좌상일대가 한 20집 강하게 나면은 그럭저럭 기회가 빠르면 될 것 같네요. 20집까지는 안 나 보여요. 지금 좀 어렵겠죠. 좋은 점이죠. 큰 자리죠. 거기를 안 두면 이제 흙이 거길로 와서요. 막을 때 젖혀서 이길 수까지 있으니까. 그는 선수로 지금 선수로 7집 내기입니다. 지금 받아준다라고 보면은 7집에 해당하는 흙이 뒀을 때 백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선수 7집. 백집이 현재 일단 넉 집 이상 불었고요. 흙집도 한 석 집에서 넉 집 줄었으니까 보기보다는 큰 끝내기, 일종의 역끝내기죠. 그 붙이는 수로에서 나중에 그 웅크리면서 한 집 내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다섯 집 불었거든요. 젖혀놓고 하면 지금 흙집이 석 집 나요. 근데 이제 그 밀어서 제껴 이면은 다섯 집 나거든요. 중앙에 한 집이 약간 없어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섯 집에서 일곱 집 사이로군요. 법이 평구단이 뭐 끝내기는 뭐 상당히 강한 기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 초인류 기사들 중에서는 그 잔수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둑도 아까 좋았는데 잔수에서 추춤추춤 하면서 지금 밀렸죠. 우변에서 좀 다하고요. 흙집이 저렇게 크게 나게 된 게 하변의 공격도 뭔가 좀 신통치 않았거든요. 제대로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마요춘구단이 아마 섭이평구단의 약점이나 그 장점이나를 환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마구단의 약점이나 장점도 알고 있겠지만요. 섭구단이 둘이 뭐 하도 많이 뒀을 테니까 잘 알고도 있겠죠. 사실 이런 형국이 되면은 서로 끝내기에 대소를 살피고 또 수십 번 개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설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이 바둑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육박전이 좀 벌어지고 뭐 서로 대마가 얽힌 큰 싸움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한 바둑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있는 게 선수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귀를 젖히면은 지금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있는 데까지 산소였다면 거기도 참 컸네요. 그 흙집이 한 45집 네. 가까이 되는군요, 이제. 있는 점이 또 산수라면은 우상기 백집은 또 보기보다 네. 많이 줄어들죠. 자, 저런 경우에 그 흙이 상변에 애초에 제쳐뒀던 점 말이죠. 그런 거라도 백에 하나 산수를 끊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못 끊어잡죠. 네, 그런 찬스가 없죠. 네. 그렇다면 가만히 빠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참 너무 비참합니다. 호구되는 자리 이 선을 하나 늘어두고 살 건지 네. 네. 그냥 내려 빠져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게 이득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내야죠. 그거를 이제 늘으면은 흙이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이면 또 위로 콕 찔리는 걸 선수로 당하니까 네. 하나 몰겠죠. 예, 몰아두고 이제 이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또 받아야죠. 그럼 이제 호구 치는 게 제격이 되거든요. 네. 그건 허기가 좀 싫군요, 그때는. 그렇다면은 뭐 그냥 빠지는 정도인데 지금 그냥 찔러나요? 그 흙이 그 흙이 한 칸 뛴 자리요. 네. 예, 단수를 치지 못하게 그냥 먼저 찌르는 것도 백으로서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키워놓고 양호구를 칠 때 단수까지 칠 수 있는지 단수까지는 못 치겠죠. 또 흙도 단수를 치니까 키워놓고 양호구 칠 때 그냥 빠져서 사는 건지 예, 그냥 사는 건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걸 끊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끊는 수가 되나요? 네, 저것은 폐가 날 텐데요. 예, 끊는 수는 지금 좀 부분으로는 예, 무리죠. 예, 무리 같은데요. 확실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폐나는 건데 폐가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제 승부수군요, 저게. 그렇군요. 네. 뭐 기세상 흙은 당연히 폐를 몰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중앙 쪽을 또 젖혀서 끊는 수도 생기니까 젖히면 끊기진 않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몰면 네. 이어주더라도 네, 그 자체로 네. 폐가 되겠죠.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흙이 바로 폐로 들어가느냐 이제 조금 놔두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고 중앙 쪽을 젖혀도 네, 그냥 호구로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흙은요. 그래서 폐감을 좀 맨둔 후에 쳐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백이 네. 부담스러운 것만 확실하죠? 지금 폐가 흙이 별로 없거든요. 폐감이 눈에 띄는 폐감이. 백은 이제 좌변 네. 쪽에 좌하 귀쪽 관절에 대마를 공격하는 백감이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백도 그 우상귀의 사활이 안팎으로 크기 때문에 네. 흙이 웬만한 패는 불청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그 흙이 패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만드냐를 갖다가 그걸 좀 봐야 되고 백은 그거에 대한 걸 미리 수일기를 다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수일기들이. 여기서는 이제 폐감만 많이 만들 수 있다면 흙으로선 승부를 끝낼 수 있는 기회니까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형세가 불리하다고 백이 예. 지금 통감하고 있는 듯하군요. 예. 최대한으로 그렇구나. 버티는 거죠. 마구단도 그 바둑으로 오밀조밀하게 짜갖고 끝내기에서 잘 두는 바둑이에요. 네. 예. 그래서 석구단이 끝내기
끝내기에서 아주 그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큰 득을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이제 승부처에 도달을 했는데 예. 흑기 형세가 다소 우세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패는 감행을 예. 안 하겠죠. 지금 당장 패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앙으로 호구를 친다든지 뭐 조금 패감을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예. 흑이 손을 빼면 백이 흑 한 점을 위해서 몰았을 때 또 맛이 약간 나쁘죠. 예. 그래도 이면은 뭐 당장은 큰 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 아래쪽 대마랑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쪽 연결 겸 뭐 패감을 만들 겸 해서 그쪽으로 호구 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호구 치면 좀 받기가 좀 지금 그냥 젖혀서 또 호구 치고 늘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젖히면서 패감을 쓰는 것 때문에 근데 그 패감까지 또 다 이긴다면 또 별 문제겠죠. 그러나 그 한 점을 끊어먹는 건 정말 이제 승부로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패감을 어디서 만들 수 있나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마여친 구단으로서는 금년이 생애 최고의 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난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훈현 구단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참 우여곡절부터 올라갔으니까요. 네. 조훈현 그동안 우리 한국 기사들한테는 약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요즘에는 뭐 문명의 이기가 하도 발달을 해서 오늘 든 기보가 즉시 팩스로 예, 예. 갈 테니까 뭐 중국 기사들도 우리 국내 한국 기사들의 기풍을 많이 연구를 했을 예.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바둑 체격, 우리나라 기사들이 둔 영감을 사가지고 가서 그걸 네.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유행처럼 네.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마구단이 장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후 추이가 어떨는지 궁금하군요. 이쪽을 잠깐 보시죠. 네. 자, 서구단이 지금 버텼지 네. 않습니까? 따내고. 승부수를 버티고 네. 있습니다. 보통은 네. 젖히면 이걸 집어넣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 네. 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흑보다는 뭐 백이 몇 배 부담스러운 패죠. 백이 이걸 빠지면은 다섯 집 나고 사는데요. 네. 지금 저 만약에 이 패를 진다면은 안팎으로 해서 뭐 30집도 넘지 않습니까? 네. 우선 열, 스물, 스물다섯, 스물여섯. 네. 우선 서른 집이 훨씬 넘네요. 네. 서른 네. 집이 넘죠. 네. 네. 뭐 안팎 계산하면 35 정도인데 네. 웬만한 패는 이제 백도 안 받겠죠. 네. 흑도 안 받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좀 패감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꽤 두 개 나서 잡아먹으면 크죠. 크죠. 저거 못지않게 네. 클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아직 전체가 확실히 살았다고 볼 그렇죠. 수는 없거든요. 여기가 끊기면은. 그러니까 이쪽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호구 쳐두는 것이 예, 제일 좋지 않겠냐 생각인데 예. 역시 호구 쳐뒀네요. 예. 이것이 이제 패감을 예. 만드는 여기가 이제 패감을 만드는 호구. 네. 이게 젖혀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통이라면 젖혀야겠죠. 젖히고 늘어야겠는데요. 네, 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젖혔을 때 패감이 상당히 또, 많이 나죠. 네, 여러 패감이 네, 날 수가 그리고 있죠. 그리고 뭐 여차하면 네. 여기도 선수가 될 네. 거고요. 우선 끊어야 되는데요. 끊어는 이제 이쪽으로 패를 먼저 네. 하나 쓸 수가 있을지 네. 모르죠. 뭐 이렇게 갖고 쭉 타고 나가서 인다든지 그럼 별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늘고 네. 뭐 이리 늘고 이리 갖다 붙인다든지 뭐 패를 네. 또 쓰겠네요. 한 네 패 정도는 나겠네요. 네. 거기서. 네.
네, 그런데 석고단이 아예 여기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핵감을 그, 네. 안 주겠다는 뜻이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면 이렇게 하나 나가는 게 또 기분이 좋네요. 예. 네. 그래도 여기는 젖힘은 이렇게 흙도 따라 젖혀가지고 네. 연결은 돼 있거든요. 네, 이들이 연결은 돼 있고 또 이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교환 이교환도 백이 좀 당한 꼴이죠. 예, 흙이 네. 뭐 이런 식으로 뛰어든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바로 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 패는 그 백이 백은 여기 그냥 당장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부담스럽겠죠. 네. 흙이 예, 지금 계속 우세한 가운데 네.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십자를 보시죠. 아직도 창창하게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어려운 변화는 거의 다 끝이 난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천원에 중앙 천원으로 한 칸 뛰어드는 것이 가장 감명하겠네요. 네. 네. 손 빼면 또 호구 치는 수가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걸 뭐 한 칸 뛰어두면 제일 무난하다고 봐야죠. 그걸 두고 이제 그쪽을 받으면 또 상변에 뭐 붙인다든지 밀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끝내기를 해야죠. 네, 한 칸 뛰었군요. 이 중반 이후의 행만은 마구단이 지금 뭐 완전히 그 자기 류라고 할까요? 네. 손바람이 난 듯한 네. 느낌이에요. 지금 저기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상변에 지금 한 칸 뛴 자리요. 네. 좌상귀에 한 칸 뛴 자리 흙이 밀고 들어가도 또 어려워요. 밀고 들어가면 꽉 막느냐 이제 느느냐 하는 건데요. 늘면 또 한 번 더 찌를 때 또 폐감이 많이 나거든요. 그 그렇죠. 후에 꽉 막아야 되는데 끊겨 먹힐 가능성이 있죠. 흙은 뭐 붙여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중앙도 지금 백이 손 빼기는 거북하지 않습니까? 손 빼면은 한 칸 뛴 데서 또 그렇죠. 기역자로 한 칸 네. 뛰면은 거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뭐 전체를 잡자고 하는 패감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붙여서 받느냐 빈상각으로 받느냐 하는 건데 네, 붙여서 받는군요. 네. 빈상각으로 받는 것보다는 뭐 이게 훨씬 낫겠습니다. 여기서도 흙이 약간 벌었죠. 네. 그 중앙집이 열한 두세 집 나죠 지금요. 중앙은 지금 12집에서 13집. 예. 좌하기가 한 15집 정도예요. 그럼 한 28집. 그리고 우상이 뭐 6집에서 예, 산다고 보면 5집이거든요. 예. 산다고 보면 뭐 5집. 네. 그러면은 32석지. 예. 그리고 이제 좌하기 쪽이 백이금 막아서 집이 좀 커졌죠. 좌하기가 15집에서 예, 좌하기가 아까 15집이었죠. 예. 상변 쪽이 이제 몇 집 나나 하는 건데 아직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흙이 먼저 두기 시작하면 뭐 한 15집 조금 강할까요? 네. 20집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50집이 조금 흙이 두기 시작하면은 좀 못 되거나 50집 원절이죠. 네. 더 밑구에서 한 55, 에서 56 정도인데요. 흙은 이제 우변이 아까 한 45집 정도 됐었거든요. 45집. 조금 못 되나 뭐 그 언저리죠. 좌상기가 6집. 6집인데 붙여서 넘어가면 8집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집 되기가 8집이라고 봐야겠죠. 예, 8집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뭐 그 자체가 쉬운 석집, 예, 쉬운 두세 집. 그 다음에 그 하변이 또 몇 집 있거든요. 하변이 한 5집 정도 있고,
또 좌변에도 또 흙이 약간 맷집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막으면 집이 예. 나죠. 그 전 중앙에도 또 흙이 호구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두다 보면 조금 생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에서는 중앙에 약간 두툼과 예. 하변과 좌변으로 덤이 그렇죠. 빠질 수 있느냐. 뭐 충분히 빠지겠죠. 거기다가 그 우상기의 그 우상기의 백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그걸 패 들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또 백은 해소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반면 열집 가까운 승부는 거의 패로 바로 들어갔군요. 예. 자, 이거 어쩌면 예. 다들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패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 패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결판을 내자는 것 같은데 또 패를 지더라도 우리 큰 손해가 없다고 본 건가요? 글쎄요. 어딘가 두 곳을 둘 수 있다고 그 좋은데 두 좋은데 두 곳을 네, 두 곳을 갖다 확실하게 생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건 약간 손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중앙 쪽을 이으면 그쪽으로 나가서 백은 늑집 뺏기 못 나는데요. 중앙은 죽으면 그보다 좀 더 나죠. 패를 이제 해야죠. 그게 뭐. 어디를 두 곳을 두느냐 이제 결정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앙을 일단 한번 끼우는 것도 패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부터 먼저 끼우고요. 아래쪽부터 먼저 끼우는 게 패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좌변에 단수 치는 것도 패감일 것 같고요. 지금 저 패는 패기 일단 두 번 딴다고 보면은 손실이 흙이 그쪽을 잇는 거에 비해서 한 6, 7호 정도? 6집 네, 정도? 네, 그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뭐 네. 벌어들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런 건 가만 놔두면은 백이 한 수 더 놔야 되고 네. 좀 불안한 곳이거든요. 불안감을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저걸 해야 되는데 네, 네 거기를 붙이는 편이세요. 그 패는 약간 지금 손해죠?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먼저 한번 쿡 찌르면요. 네, 후퇴할 수밖에 네, 없죠. 후퇴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후퇴해서 젖혀두면 그 다음에 또 찌르는 것서부터 패가 아 다음 찌르는 거를 찌를 시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붙여서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손해거든요. 그렇죠. 네, 저거는 조금 의문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 백이 붙였습니다만 그 반대쪽으로 흙이 붙이고요. 이일 때 넘어가면 집으로 상당히 손해죠. 네, 상당히 손해예요. 그 흙은 살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저 백이 상변 쪽을 따낼 때 흙이 뭐 안 받고 이어주더라도 예, 예. 그 자체로 한 집 백이 한 점 잡아도 별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한 집 정도 득인데 흙이 지금 그 우상기 쪽을 젖혀놨기 때문에요. 예. 일단 저거는 좀 손해네요. 예, 저건 손해패로군요. 중앙 쪽을 끊차는 패부터 썼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칸 뛰고 또 막을 때 또 끊차고 또 들여다보고 네. 뭐 하면서 그쪽 패를 쓰는 게 이제 원칙 같은데 그것도 끊겨도 잘 안 죽나요? 위험할 것 같은데 끊기면. 차라리 지금 그 2A로 붙인 수는요. 일선으로 처치는 패를 쓰는 쪽이 예, 그렇습니다. 낫다 네. 같아요. 예. 저건 붙이고 넘어가면은 손해예요. 지금 마구단은 붙이고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겠죠. 예,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흙은 붙이고 넘어가는 게 컸던 곳이거든요. 그걸 한 점을 안으면서 들어가니까 뭐 흙으로서는 대득이죠. 붙이고 이럴 때 넘어가면요. 아, 때려버렸군요. 아, 예. 안 받았네요. 그걸 예. 죽여도 예. 좋다 이런 건가요? 죽여도 좋다는 얘기네요. 예. 때리고 또 때리고 해갖고 그리고 예. 이제는 뭐 의외로 쉽게 결말을 냈네요. 예. 예. 이제는 뭐 바둑이 그 정말 집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그 백이 잡아먹은 거는 열 거기는 서른 집이 조금 넘는군요. 서른 네. 집이 조금 넘는데 이쪽은 또 그 빵빵 때려낸 게 있어서
그리고 흑이 저 형태는 또 같습니다. 지금 좌변에 인눈수가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인눈수가 네. 선수가 그 되기 즐거움 때문에 네. 아마 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삭삭하게. 저기서는 뭐 백이 약간 손해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때렸는데 그 백이 먼저 때린 자리가 이제 역으로 죽고 네. 좌상기하고 우상기를 바꿨는데 우상기가 약간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승부는 거의 결정적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 후퇴했죠. 거기 흙이 백이 안 늘면은 흙이 그 자리에 먼저 치거나 뭐 아니면 위에 치중하거나 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지금 뭐 그 흙집이 한 70승집 정도 나는데요. 네, 네. 오쳤죠. 그게 바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큰 끝내기예요. 네.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좌변을 막아놔서 무난히 바둑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좌변 막내 크죠. 이제 흙집이 전부 합쳐서 여든한 다섯 집 가까이 나네요. 그 좌변을 막아두면 백집은 여전히 좌하기가 열다섯 집, 중앙이 열 약간 서너 집이라고 그랬죠. 습집 네. 정도 여덟 집. 그 다음에 좌상기가 좌상기가 아마 40집은 강하고요. 40집 정도라고 보면은 60 한 73 정도죠. 네. 덤까지 뭐 80집이 채 안 됩니다. 네. 반면 뭐... 10집은 무난히 뭐 최소한도 현재 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백이 선수니까 좌변 쪽을 얼마큼 키우느냐. 네, 붙였군요. 지금은 뭐 마구단의 그 승리가 거의 가까워지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검토실이죠. 네. 오성생 구단. 네. 지금 개관 기사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중국 기사들이 결승에서 올라오니 전부 올라왔으니까요. 네. 관심 있게 와서 그렇겠죠. 예, 복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네. 바둑 신문 기자들 네. 네. 각 신문사에 오늘은 그 프로 기사들이 좀 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배인인 홍정현 8단 모습이 보입니다. 흙이 좀 두껍잖아요. 네. 거이페이 홍정현 8단도 한때 끝내기에 뭐 그렇죠. 홍사가 엄밀했었는데 흙의 네.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철의 수문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서유평 구단 과연 얼만큼 따라 붙을런지 그것이 흥미거리입니다. 네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백집은 뭐 여 백집은 이런 집이 잘 안 나거든요. 반면으로요. 68 뭐. 근데 흑집은 지금 그 85집이가 예, 우변 일자가 70집이 좀 강하고요. 네. 나머지 곳도 또 10집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여 집인데 이쪽은 70집이 약간 못 돼요. 반면 10집이 조금 뭐 더 될까? 네, 더 될까 안 될까 뭐 그러는 형세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바둑을 거의 다 뒀기 때문에요. 변화의 여지가 네. 없죠. 전혀.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두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겠습니다. 든다면 네. 이제 네.
지금 네, 흙이 백이 네. 붙였죠. 네. 붙였는데 저기는 뭐 손을 빼도 특별한 손은 네. 안 나는 곳이죠. 그 중앙을 그 흙이 두기 시작을 한다면은 제가 계가한 대로 10집 이상 반면으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를 몰고 네. 이제 호구 치겠다는 거죠. 역시 예상한 대로 중앙을 정리하고요. 백은 이제 지금 같이 끼워 있는 네. 자리가 선수로 듣는 것이 자랑인데요. 지금 이 바둑에서는 그냥 자랑으로 끝나고 말 것 같습니다. 예. 저기는 뭐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예, 이제 위로 있느냐, 이제 옆으로 있느냐 하는 건데요. 위로이면 한 집은 득이지만 나중에 이제 예, 맛이 좀 나쁘다. 예, 거기를 끊는 게 끊는 맛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주 튼튼하게 예. 드는군요. 거기를 끊을 때 아래로 있지 못하면은 이제 또 중앙을 콕 집혀 갖고 예, 중앙에 집이 없어지니까 이제 저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둬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은 결승전 일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됐었는데 이 같은 중국 기사끼리의 대국이라 그런지 비교적 빠르네요 속도가. 예, 예. 아마 이 석구단이나 마구단도 지금까지 수백 국을 뒀을 겁니다. 예, 둘이서 네, 많이 뒀겠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도 예. 상대방 기풍을 잘 알겠죠. 자, 그러나잖아 이제 백이 흙이 모은 데 대해서 응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걸 2잔이 호구 치는 수가 너무 좋고 보통은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뻗어야 예, 중앙도 뒀군요. 뭐 일단 하나 따낼 거고요. 저렇게 하나씩 슬슬 따내주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붙자 두겠죠. 네, 저렇게 너무 뒀군요. 바둑이 알기 예. 쉽게 들고 가고 있어요. 마구단의 손길이 빠른 걸 보면요. 네. 네. 지금 확실히 우세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승 제3국에서도 조은영 구단과의 바둑을 보니까요. 조 구단이 그 초읽기에 멀린 나머지 여초군이 실수를 했는데 네. 그 뒤로는 뭐 일사천리로 네. 거의 뭐 노타임으로 드는데 그것은 이제 미리 이곳은 이렇게 끝내기가 될 곳이다 하는 것을 예. 읽어놨기 때문이겠죠. 자, 저것도 지금 백이 안 받으면 또 입구자로 예. 해서요. 자꾸 깨지니까 백이 좀 괴롭습니다. 그럼 받아야죠, 지금. 한 칸 띄어서 받아야 될 네. 겁니다. 안 받을 수 없는 예. 곳이죠. 한 칸 띄어서 받는다면 이제 백집이 거의 확정이 돼 가는데요. 예. 마흔 두세 집 나네요.